사랑할 만한 똑같이 없어서 봐. 진짜 봐요. 근데 마이 형 길 치죠. 어디 나갈 수 있어? 목적지 변경해야 돼. 어디가요? 이리 와봐. 아우, 맛있겠다. 숨길 수 없이 맘이 더 흔들리는 내 맘을 당겨 좀 더 가까이 널 원해. 앉아 봐요. 이게 오늘 계획표. 어? 여기 매니저님 부러워요. 아, 그래요? 사실 제가 이거 봤어요, 먼저. 포착하는 것에 할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. 가는 척하면서 저는 더 일할 거예요. 안 불렀대잖아요. 아 몰라. 감... 어.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지하철 타고 상수역으로 갑니다. 돌아본 사람 있으니까 머리 아픈 거 준비? 중년입니다. 오늘 펭귄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아야겠다. 형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되게 큐티해졌어. 귀여운 모습 찾고 막 그랬잖아요. 찾은 게 아니라 원래 귀엽잖아. 용국이 형을 만나고 이렇게 둘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기대가 많이 됐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준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. 웃기는 거 보여줄까요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? 형 길 치죠? 아니 어디든 다 갈 수 있어. 우리 목적지 변경해야 될 것 같아. 왜요? 큰일 났어. 이리 와봐. 일단 와봐. 어디 가요? 이리 와봐. 어디 가요? 아니 그냥 따라와봐. 파스타? 아니야. 아니야. 뭐예요? 일단 와봐. 와, VR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여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. 아니요, 처음이에요. 간단 설명 도와드릴게요. 이거는 좀비 게임이고요.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알겠습니다. 뭐부터 할까요? 와우. 와우. 이제 딱 맞아요? 오. 이거 제가 잘 나온다. 오. 완전 집중했네. 너 해 볼래? 공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올려보내겠습니다. 오오오오오. 아 뒤에서 계속 콧바람 불리 마요. 나 여기 있는데. 뒤에 그런 콧바람 뭐지? 아 다시 들어가. 다시 들어가. 에 아, 거기 다시 들어가서 왼쪽 바로 왼쪽에 문이 있어요. 땀하고 다 놀라보네. 아이고. 아 그래도 오늘 하나 봤어. 시간 다 되셨어요. 아 들어올 때 날이 밝았는데. 그러니까 한바탕 노니까. 연습 끝나고 날마다 여기를 지나가는데 창문 내리고 구경만 했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. 맞아 여기? 맞아요. 아니야. 맞아요. 일로 꺾으면 돼요. 길치 아니라 그랬죠. 내가 지금 여기 데려와 놓고 길을 모른대요. 일단 아무 데나 가봐. 선착순들은 막 기가 쫑긋쫑긋해. 플러스 30%. 네. 플러스 애들이야? 몇 인용이에요? 여기 2인분. 300g 정도? 네. 얼굴 이렇게 여정도 더 있고. 뭐 먹을 거예요? 엄청 막 많이는 안 마실 거니까. 나는 대표님이 허락을 하셨고요. 용구가 시원아, 오늘만큼은 제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어? 보도할 수 있네? 우리 안 산 거 뭐 있죠? 여기 깻잎 좀 찾아보고 있을게요. 형 저기
저기 단상 저기 보이죠? 24번으로 가 있어요. 24번? 감사합니다. 일회용 있어요? 이거 맞겠지? 난 비싸게 다 된 것 같아. 저도 다 된 것 같아요. 갈까요 그럼? 얼추 다 된 것 같아. 방금 쇼핑 끝나고 준비하고 있어요. 어디야? 여기인 것 같아요. 아하! 어, 이게 진짜 좋다. 와우. 제가 꽤 잘 안 나가는 성격이에요. 근데 시현이가 이렇게 옥탑방을 구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시현이한테 좀 고마웠었어요. 채팅을 거의 마친 것 같고 나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짠! 짠! 시현이 얼마나 잘 보는지 가봐야지. 깨가 아니야. 오, 시현이 잘 굽네. 잘 거워요? 응, 앞으로도 고민이 되겠네. 어떻게 보면 휴가를 처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순간이 그때 하루는 자고 하루 휴양 가고 무미하겠었지.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발전했네요 우리. 제가 좀 많이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해요. 돌이켜보면 시현이가 좀 많이 맞춰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. 아 그리실래? 하나 둘. 여기서 자고 싶다. 형 들어가지 말까? 여기서 자자 그냥. 자고 가자. 전화해볼게요. 누나한테. 자라고 할 것 같아요? 아, 몰라. 일단 전화해봐. 오케이 오케이. 여보세요? 누나 저희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? 저희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? 그래 관계 불편하게 쉬고 와. 아 진짜요? 괜찮으세요? 아니 알겠습니다 누나. 잘했어요. 취했어요. 아, 콜라 먹고 취했어요. 강제 일탈을 하게 되었는데요. 권유에 의한 일탈이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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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.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태연아. 네? 자? 왜 안 자요? 나 왜 안 자? 수고했어요. 되게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진작 알았더라면 많이 놀러 나갔을 텐데 싶었어요. 나는 여기서 자다 깨면 또 다시 재비제하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 활동했던 게 너무 그리울 것 같아. 형 재밌었죠? 에이 몰라. 네 재밌었다고 합니다.